선생님들이 이제 보면 화경을 보신다 그러고 뭐 심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. 네.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. 네. 선생님도 그렇게 다 보여주고 들리는 거예요? 제 보이는 거는 제가 꿈을 꿨는데 눈은 떴어요. 근데 그때 점화식 하기 전날이었나 봐요. 꿈을 꿨는데 눈을 떴는데 이제 앞에 내 눈앞에 법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동자들 나와서 춤을 추고 있는 걸 좋아서 이게 화경이구나 생각할 때 그래서 점점 이게 사라지더라고요. 아 이게 화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또 기도하다가 저 용궁 쪽에서 무서움을 주시는 거 어떤 무서움을 주시냐 막 귀신 소리 이런 귀신 소리가 들려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울면서 매달려서 제발 무서움 좀 주지 말라고 막 일부러 뒤집어 쓰고 막 그랬던 거 법당 안에서 그랬던 거 기억이 나네요 기도하면서 선생님은 무속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서움이 되게 무서워요 이게 혼자 있는데 밤에 저쪽에서 귀신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무섭더라고요. 제가 문도 열어보고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닌 거야. 선생님 이제 애동지자 되시잖아요. 네. 이제 무속인을 준비하시면서 네. 생각했던 무속인과 네. 이제 진짜 무속인이 됐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다르세요? 처음에 무속인 되기 전에 생각은 아 제가 돈이 없었으니까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서 무속인 되면 돈 많이 벌겠다? 뭐 이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막상 해보니까 돈이 아니고 이거는 너무 진짜 일반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. 맨날 기도 가야 되죠. 뭐 새벽마다 일어나서 옥수 갈아야 되죠. 자기 전에 또 자식이도 가야 되죠. 그러니까 너무 그게 틀린 거야 생각하는 거하고 돈이 아니고요. 그냥 업을 닦는다. 내 업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어떤 무속인이 되고 싶으세요? 일단 저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또 정직하게 바르게 그런 무당이 되고 싶어요. 올바른 무당 되고 싶어요. Thank you.